사랑과 낭만이 늘 함께하는 두물머리.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에 자리하며 양수리라 불려지는 두물머리에 2022년 12월 13일 오늘은 눈이 날린다. 서울에서 근거리에 위치하며 봄, 여름, 가을, 겨울 언제나 각기 다른 특이한 풍경과 운치로 모든 이에게 추억과 그리움을 스치게 하며 특히 연인들에게는 사랑의 이야기를 만들어주는 관광명소인 두물머리에 눈이 날린다. 각자의 사연을 뒤로하고 한 해를 정리하는 연말이라는 왠지 아쉬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시간대에 맞추어 세상을 순백의 세계로 만들어주기 위하여 눈이 부지런을 보인다. 수년 동안에 예상치도 못한 코로나라는 복병 때문에 사랑하는 모든 이와의 어쩔 수 없이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사연들. 우크라이나 사태로 발발된 세계 경제 마비로 인한 어려워진 삶을 피폐와 다시는 생각조차 하기도 싫은 이 모든 것들을 2022년 한 해를 보내면서 하얀 마음으로 씻고 가라는 하늘의 배려 깊은 메시지가 아닌가 싶다. 갑작스러운 기습 한파로 눈보라가 치는 와중에도 많은 관광객들이 한껏 들뜬 마음으로 그간 못 전한 사연을 풀기라도 하듯 가족은 가족끼리, 사랑하는 연인들은 그들만의 이야기를 한껏 높아진 목청으로 마음을 전하기가 바쁘다. 본의 아니게 겪어야 했던 수년 동안의 고통이 이 눈보라와 함께 멀리 날아가고 순백의 세상으로 바뀌어 포근하고 깨끗하고 행복한 세상이 온 누리에 내렸으면 하는 마음이 우리 모든 이에게 간절할 뿐이다.